안녕하세요,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또 개꿀잼 만화 영상 갖고 왔습니다. 제가 또 발디, 그래니 재밌게 즐긴 사람으로서 이 영상 보자마자 이거는 여러분들과 같이 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브롤스타즈 만화 만드신 분 있잖아요, 혼스트롬프라고 애니메이션을 전문적으로, 예, 병만 애니메이션 좀 전문적으로 만드시는 그런 채널이거든요. 오늘의 주제는 무려 그래니 vs 발디. 발디 선생님이 갑작스럽게 그래니 할머니의 집에 갇히게 된 그런 스토리입니다. 이거 진행이 어떻게 될지 도저히 감이 안 오거든요? 자, 도저히 상상이 안 가는 조합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Day 1. 자고 일어났고 지금 세상 모르게 자고 있어요. 일어났는데? 지금 약간 느낌이 있어야 합니다. 오마이갓! 와...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돼요, 발디가. 하지만 지금 나가자마자 바로 눈앞에 할머니가 있습니다. 놀랄 줄 알았는데 의외로 담담합니다, 발디가. 뭐야? 이걸 어그로를 끈다고? 야, 빤스런 해야지. 와, 할머니 진짜 개 더럽게 생겼다. 실제보다 더 극혐인데? 자, 목을 아직 길게 빼놓고 지금 어그로 끌어놓는다면 상황을 살펴보고 있는 발디입니다. 자, 할머니가 뭐 달려오고 있죠? 야, 안 숨냐? 뭐야, 뭘 메고 이렇게 까보는 거야? 문 열린다! 뭐 좀 해봐, 빨리! 야, 거기 숨는다고? 오 마이 갓. 아니, 이거 대책도 없이 할머니의 어그로 끈 거였어? 딴딴딴딴. 마리오야? 너가 거기서 왜 나와? 자, 눈치를 보아 하니까 분위기가 쎄합니다. I see you. 자, 할머니가 정신 못 차릴 때, 그래, 빤스런 잡자, 가자. 뭐야? 이거 저거 아닙니까? 밴디 아닙니까? 하이. 어디 있니? 숨가꼭질 할까? 아니, 뭐 기껏 숨어놓고 왜? 자로 후들겠다. 뭐야, 분신술이야? 하지만 바로 들켜버렸습니다. 빠스라! 자, 그래니 vs 발디. 뭐야? 이거 뭐 어떻게 돼가는 거요? 자, 일단 1층으로 내려갑니다. 또 일단은 도망치는 것밖에 할 수가 없는 발디. 뭐야? 응? 띠용? 어디 숨었지? 열받아. 심으로? 뭐지? 자로? 뺨. 이게 안 통해? 뭐? 갑자기 어그로가 안 끌리는 거 보니까. 자, 야, 궁금하면 안 돼. 궁금해하면 안 돼. 와! 2일차입니다.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응? 여전히 또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발디인데. 오 마이 갓! 또 어그로 끌리겠다. 나니?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디로 숨어야 되지? 저게 안 들켰어? 자, 그렇다면 일단 바깥으로 나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스런! 여기 이런 방 있었나요?
걸리면 죽겠어. 자, 어? 안 돼! 떨어졌다. 어? 설마 이렇게 3일차야? 데이스 3. 초고속 죽음인데 거의? 5일차 되겠어 이러다가? 어? 아... 뭐야 너? 해리포터야? 가쁜 해리포터 뭐? 어? 두명망토! 두둥둥 두둥탁 빨리 내놔! 기자 보내고 내가 숨는다. 어? 오마이갓. 안돼! 아니 이거 너무하네. 해리포터 뭔지야 숨어있다가. 그렇다면 마지막 우리 해리포터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아! 미안해. 나라도 살아야겠어. 자, 이제 희생해야 했고 어떻게 탈출해야 될까? 내가 위험해서. 자, 무조건 탈출해야겠다. 자, 힌트를 찾아서 지금 투명만토 있고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단서를 찾고 있는. 아, 아우, 자, 지하실로 내려왔거든요. 빨리 석동이라도 하나 얻어가지고 좀 잡으란 말이야. 어, 아, 자동차 방으로 왔네. 샷건! 야! 샷건 있다! 샷건! 두둥탁! 사우나! 오! 자동차! 오! 오우. 마이 갓! 차! 하하! 좋아! 자동차를 타고 빠스러 난다! 그리고 샷건까지! 오우! 예! 이거면 되겠어? 자, 이리저리 좀 알아보고 있는데 차 상태가 심상치가 않죠? 어? 다 박살나있죠? 어? 계획한 건 이게 아닌데? 하이드 앤 시익! 큰일 났다! 자, 일단 시동은 걸립니다. 어? 설마? 와, 움직여지네? 설마 4일차인가? 아우 마이. 어떡하지? 난 여기서 죽는 건가? I see you. 찾고 있다. 할머니 오는 거 보고 지금 사우나에 숨었어요. 거기 좋지 않은데? 그러다 사우나 틀어버려가지고 너 보내버리면 어쩌려고. 자, 눈치를 살살 보고 있습니다. 할머니 등장. 내려간다. 너 어떻게 해야지 나갈 수 있는 거야? 하이. 생지 하이. 생아. 후들. 오 마이 갓. 나라 임마. 큰일 났다. 소리 질러가지고 이제 할머니 목소리 다 들었다. 하이 댄 씨. 쫓겨났어. 왔다. I see you. 빠스러 각 잡아야지. 뭐해? 자,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지금 사우나로 할머니 보내버리 각 잡고 있다. 그렇지. 바로 가둔다. 허허! 뺨! 들어가셔! 시원하게 찜질 좀 하세요! 바이바이! 내가 이겼다. 응? 설마? 할머니 안 빠졌나? 뭔가 이상한데? 아, 그렇지. 이겼다. 설마 그 만지면은
야, 그건 아니야. 그 선 넘는 거야, 엠마. 그러다 깨어나면 어쩌려고 해. 신났네, 아주. Look at his lips. 어, 아까 그 생쥐. 무엇? 바이바이. 어? 아, 내가 갇혔어. 어? 아, 잠깐. 우리 너 don't do that. 바이바이. 양태 잘 가. 오 노. 히. 굿. 어? 어국으로까지 끌었다? 어? 할머니가 잠깐 기절해 있던 상황에 사우나에서 부활했다. 아우! 사실상 최종 보스는 거의 이 쌩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 좋아 죽네, 좋아 죽어. 아, 야, 언제까지 정신 못 차릴래? 어? 어? 어, 뭐야? 살았다? 마지막, day 4. 어? 스토리가 이어집니까, 설마?